지역이 새끼 우리 부모한테도 안 맞고 자란 나를 감히 때려? 어디 한번 줬대봐라. 응? 너는 내가 반드시 영창이 아니라 남한성서 보낸다. 찌밥바 싫어합니다. 모두 주목하세요. 행보관님이 찌밥바래요. 지금 즉시. 야 강심장이야. 야 이 새끼 빠져가지고 씨. 야 행보관님 찌밥 있는 거 몰라? 어? 빨리 내무실로 뛰어들어가. 너희들도 알다시피 다음 주면 호국의 무대를 우리 무대에서 촬영하게 된다. 동부관님 여가수도 옵니까 여가수? 그 뭐시냐? 비주얼 그? 하여튼 뭐 응? 그 여자 가수가 온다고 한다. 아유 나는 그냥 엄정화가 좋은데. 아우 비주얼도 말입니까? 아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주얼. 우와. 자 고용 아무튼 이번 촬영을 위해서 어? 무대가 필요한데 말이야 우리 무적일중대에서 그 무대를 준비하겠다. 우리 중대가 아주 그냥 이번 주에 그냥 무지 바빠. 어? 우리가 그냥 무대를 완성해야 되니까 내일부터 목공이랑 용접병 다 끌어모아가지고 완벽하게 준비하도록. 정지혁이 어? 애들 갈굿대로 가가가지고 그냥 어? 우리 부대가 최고가 될 수 있도록 하란 말이야. 알았어? 야 너희들 행보관님 말씀 잘 들었지? 어? 아무튼 씨발 내일부터 말 안 듣고 어리버리한 놈들은 다 뒤질 줄 알아. 알았어? 그리고 씨발 어? 개인기 알지 이 새끼들아? 어? 내일까지 개인기 준비 안 해온 놈들은 다 뒤질 줄 알아. 알았어? 예 알겠습니다. 빨리 움직여 이 새끼들아. 어? 야 거기 씨발 먼지 하나라도 있으면 다 대가리 먹을 줄 알아. 야 그런데 일주일 한다고 피부가 좋아질까? 아이고 이 친구야 우리가 그동안 열심히 짱 박혔잖아. 하긴 우리가 열심히 짱 박히긴 했지. 그런데 그게 피부랑 뭔 상관이야? 야 너 군인이 나이가 왜 들어보는 줄 알아? 어? 그게 바로 피부애적 자외선 때문이에요. 우리가 그냥 그동안 열심히 짱 박혔으니까 우리 피부는 이미 사회인 수준이야. 언더스탠드? 아 그렇구나. 보이 마사지 열심히 해서 비주얼들한테 잘 보여야지. 우와 내가 제일 좋아하는 비주얼. 사랑해요 비주얼들. 역시 이번 호국의 무대에서는 우리가 댄스 왕이야. 좋아! 비주얼들도 우리 보면 반할 거야! 야, 비실이, 어? 똑바로 따라와! 아, 괜시리 아픈 척 하지 마, 어? 너 뒤진다? 알았어? 알았어. 열심히 닦을게. 화내지 마. 아이, 또 뭐야? 야! 거기! 조립식! 씨발 뭐하니? 또 어깨 빠졌니 개새끼야? 어? 아주 본드로 붙여줘 내가? 허리 뭐? 씨발 어? 허리가 뭐? 본드로 붙여달라고? 아닙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 어? 지랄한다 아주 지랄해 이 새끼야. 어? 이 새끼 이거 뺑키 쓰는 거 아니야? 무슨 씨발 뼈가 이쑤시개니? 다 부서져 이 개새끼야. 내가 고쳐줘? 그거 존나게 맞으면은 나는 병이야. 어? 고쳐줘? 아닙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아이고 내가 옆에서 지켜보는 내가 더 안쓰럽다 야. 그러게 말이야 지혁아 얘 상태가 진짜 안 좋은 것 같은데? 아이 왜 이러십니까 이놈. 이거 뺑키 쓰는 거 맞습니다. 에? 완전히 컨셉이라니까 컨셉. 어? 아주 군대 생활 편하게 하려고 아픈 척하는 스타일입니다 이거. 어? 야 허리 빨리 안 껴 씨발 빨리 안 닦고. 아이 우리 강아지 그냥 응? 아이 그렇게 서러웠죠? 아이 형아가 파스 줄게. 울지마. 그래요 그래도 장어다야 몸도 아픈데 군대 와서 열심히 하려고 하잖아. 아닙니다. 할 수 있습니다. 아유 이 새끼. 야 방해만 될까 너 저기 가서 찌그러져 앉아있어. 어? 그리고 씨발 사내 너희 뭐 극한 일로 짜고 지랄이야. 한 번만 더 울어봐 씨발. 죽을 줄 알아? 어? 야이 저이 씨발 야이 뺀질 새끼야 너는 왜 지랄. 너도 아파? 빨리 안 닦어? 어?
아니 씨발 지금 시간이 몇인데 아직도 전투하러 안 닦은 새끼가 있네. 야 강심장! 이병 강심장. 아니 어우 이게 다 뭐야 이런 미친. 아이 나 씨 아무리 이등병이라고 해도 사생활이 있는 거 아닙니까? 아, 맘대로 남의 물건 손을 대고 그럽니까? 아, 민주군대에서. 정지혁 이 새끼 한번 두고 봐라. 어? 너 이 소원수리만 완성되면 너는 그냥 끝이니까. 아우 야 이 미친 고문관 새끼야. 내가 몽키 갖고 오라 그랬지? 씨발 망치 갖고 오라 그랬니? 어? 이게 몽키야 씨발. 아니 내가 씨발 한글로 말했지 무슨 영어했어? 몽키를 못 알아들어 이 개새끼야. 얼씨구 얼씨구. 야야야 우리 씨발 개미질 한다고 폼 잡고 앉았어. 야 기진매 너는 씨발 저기 행정반 가서 워드나 쳐 이 새끼야. 키보드 괜히 들었다 팔 빠지지 말고. 야 강심장 이병 강심장. 야 한 시간 안으로 마대자루 50개 채워서 강당으로 옮겨야 되니까 네가 기진맥 대신에 곡괭이질해. 알았어? 뭐 이 새끼는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. 애물을 하냐 씨발. 야 그래갖고 곡괭이가 어 흥분을 하겠어? 똑바로 안 해 이 새끼야. 이런 간땡이 부은 새끼. 야 씨발 작업 중에 짱박해서 쉬어? 어? 죽을래 씨발 죽을래 식물인간 될래? 어? 야 이 씨발놈아 군인이 안 구워도 제대로 못해요? 어? 전쟁터였으면 넌 죽은 거야 알았어? 잘 가라 정지혁. 에이 그러게 평소에 잘하지 그랬냐? 이날을 기다렸지. Let the body set the floor. Let the body set the floor. 야 뺀질이 뭐해 이 새끼야 교육 나갈 준비 안 하고. 이 새끼 맨날 어리버리해갖고 빨리 앉혀나가. 하긴 이 정도는 충분히 참을 수 있지. 두고 보자 씨. 오늘 우리가 하는 훈련은 전시의 다리가 끊겼을 때 극복하는 훈련이다. 이번 호국의 무대 촬영 시 우리 무적 1중대가 다리를 극복하는 멋진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게 철저히 훈련하도록 그리고 부품의 무게가 200kg를 넘는 아주 위험한 훈련이니 모두 정신 바짝 차리고 임하도록. 알겠나? 야 니들 이 훈련을 한 사람만 잘못해도 다른 사람까지 다칠 수 있는 위험한 훈련이니까 새끼들아. 어?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? 혹시라도 어리버리한 새끼 있으면 다 뒤질 줄 알아. 어? 야 기진매 조립식 새끼 너는 저리 한쪽으로 빠져있어. 괜히 다치지 말고. 아유 내가 무릎에 물만 안 찼어도 저 정도는 거뜬히 나르는데 말이야. 그러게 말이야. 아이 나도 허리만 괜찮다면 그냥 날라다니면서 하지. 우리 작년에 명컴비였잖아. 아이 친구야 아쉽다야. 들 준비 들 준비 들어 들어 들 준비 들어. 어? 정신 똑바로 차려 알았어? 예 알겠습니다. 씨발 힘들어 죽겠네. 아유 이거 완전히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잖아 이거. 아이 씨발 무슨 로봇도 아니고. 아유 죽겠네 그냥. 정신 똑바로 차려 이 새끼야. 어? 너 다치는 건 상관없는데 너 때문에 다른 사람 다쳐. 알았어? 예 알겠습니다. 명심하겠습니다. 어? 아니 저 새끼가 미쳤나 갑자기 고분고분하고. 참. 오늘 훈련만 끝나면 넌 끝이다 정지혁. 들 준비 들 준비 들어 들어 들어. 야 강심장. 비켜 임마. 정전병장님 정전병장님 저기 얼마나 다친 겁니까? 글쎄다 장관 조립계에 깔린 거면 웬만해서는 후송을 가야겠지. 우선은 안정이 최고야. 목숨에는 지장이 없습니까? 지금 상황에서는 아무것도 보정할 수가 없지. 일단은 후송을 먼저 보내야 할 듯하니까. 비켜 임마! 정전병장님!
너도 나한테 잘못 있다고 뭐라고 하려고 왔냐? 저리 안 가? 죽을래? 아니 그게 아니고 그냥 누가 뭐 지더러 보호해달라고 그랬나? 아 왜 끼어들어서 다치고 지랄이야 씨. 너도 알다시피 나는 몸이 많이 약하지. 뭐? 아니 뭔 개소리야 자꾸 씨. 짜증나게 그냥 저리 안 가? 아, 맞을래? 그래도 어쩔 수 없이 군대에 끌려왔어. 아마 너도 그랬을 테고. 아나 씨. 야 그러면 군대 오고 싶어서 온 놈도 있냐? 어? 다 끌려왔지? 뭐 그래 그래도 군대 왔잖아. 나는 나 같은 몸도 나라에서 필요로 한다고 생각하니까 고맙기까지 하더라. 미친 새끼냐. 아 이게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머리도 아픈 거 아니냐? 어? 너 또라이야? 야 끌려온 것도 짜증나는데 뭐가 고마워? 그래 또라이 짓을지도 모르지. 나도 내 몸이 이렇게 약한 것에 대해서 화날 때도 있어. 하지만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싶어. 야 여기서 씨바 최선을 다한다고 어? 뭐 좋은 게 있어? 어? 뺑이나 치는 거 아니야 뺑이. 너는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부족한 거 없이 자라서 그럴지 몰라도 나는 매 순간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. 아이씨 아까부터 옆에서 자꾸 지랄하는데 어?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너? 그냥 네가 너무 힘들어하는 것 같아서. 아이씨 또라이 새끼. 야 내가 너 같은 병신한테 어? 위로받을 정도로 만만해 보이냐 이 새끼야? 어? 내가 그렇게 만만해 보여? 그래 난 병신이다. 머리 병신에 어깨 병신 무릎 병신이야. 그래도 나는 최선을 다하고 있어. 너처럼 불평불만 따윈 하지 않아. 여기서 열심히 해봤자 뭐가 남냐고. 나는 내 자신에게 떳떳할 수 있어서 좋아. 제대할 때 스스로 자부심을 안고 사회에 갈 수 있어서 좋다고. 와! 에이 병신 울 것까진 없잖아. 퀘스타 미아 칸소. 아이씨, 아빠가 왜 날 군대 보냈는지 이제 알겠군. 더 이상 이런 비겁한 생각을 하지 말자. 아이 병신 새끼가 이 감동 모드고 지랄이야. 야야 강심장이야 한 꺼냈어 한 꺼냈어. 야 정적이 새끼는 영원히 누워있어야 돼. 이 새끼 벌받은 거야. 사람들은 몰라도 나는 널 이해해. 아주 잘했어. 내가 하려고 했던 일을 네가 대신해줬구나. 아마도 못 깨어날 거야. 거기 깔리고도 깨어나면 그게 사람이야. 괴물이지. 뭐? 야, 이 개새끼야! 어? 벌 받았다고? 야, 김창호, 이 고무장이 이 새끼! 야, 이제야 정체를 드러내시는구만, 어? 내가, 씨발, 사격할 때마다 왜 뒷골이 땡긴다 했어, 씨발! 네가 나를 노리고 있었구만, 개새끼야! 너 오늘 아주 잘 걸렸어! 죽어, 개새끼야, 죽어! 잘못했어요! 정적변단님, 괜찮으십니까? 아이고, 야, 이건 또 누구신가? 에이, 개새끼야! 야, 씨발! 아직 장가도 못 갔는데 너 때문에 뒤집어졌잖아 이 쌍놈 새끼야. 어? 죽고 싶어? 개새끼 너 오늘 어디 몇 군데 부러질 줄 알아 이 개같은 놈아. 너 나가서 씨발 김창우랑 너랑 관짜나 개새끼야. 야 이 씨발.